네, 오늘 저는 사이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차상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히 좀만 더 하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네, 저는 현재 지금 정보보호대학원 그리고 전산학부에 있는 소속되어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실 카이스트의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15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이제 카이스트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부임한 지 사실 만으로 채 3년이 안된 새내기 신임 교원입니다. 이런 신임 교원인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영광이고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님 이하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커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해커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해킹팀인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PPP라는 해킹팀을 창립했던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많은 해킹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고 많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던 해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이스트 해킹팀인 카이스핵이라는 해킹팀의 지도 교수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해커, 해킹, 그리고 그것의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디너 4.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우리의 장밋빛 미래,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는 조금 상반될 수 있고요. 다소 우울할 수도 있고, 다소 암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의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대재앙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4차 산업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의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라는 것은 해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해커들도 해킹을 하는데 편리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초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연결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해커의 입장에서는 사실 해킹을 하는 대상이 사실 더 늘어나는, 확장이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이전의 해커들은 사실 대부분 사이버상에만 존재했었어요. 해커 하면은 컴퓨터를 정말 좋아하고 컴퓨터를 너무너무 잘하다 못해 남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막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악성 코드를 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커였는데 걔네들은 이제 사이버상에만 존재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러한 해커들의 활동 범위가 물리적 세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해커들은 편리하게 물리적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에게 놀라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커는 원격으로 자동차를 조종해서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갑자기 그 자동차를 멈춘다던가 아니면 자동차가 주행하는 방향을 역주행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들이 주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컨트롤을 한다면 당연히 그 차에 탄 사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은 물리적으로 큰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게 되겠죠. 해커의 영역이 물리적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드론이나 로봇이 배달부 택배나 뭐 배달부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론이나 로봇을 해커가 조종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해커는 자기가 사지도 않은 물건을 그냥 택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악의적인 해커라면은 그냥 뭐 드론을 조종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머리에다가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이렇듯 물리적 세계에 해커가 실제로 공격을 할 수 있다,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원격 수술,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 있어서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아주 혁명적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의사들이 이제 손재주가 좋은 아주 뛰어난 의사가 수술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꼭 같은 나라에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아주 손재주가 좋은 의사 선생님이 뭐 미국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본인이 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해커가 중간에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환자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야,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해커에게도 해커 가상세계만 존재하던 해커가 물리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해커가 해커 혼자서 해킹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수의 해커가 국가 단위로 국가 간의 사이버 상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전이라고 하는데 사이버전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0년도에 스톡스넷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사이버전은 더 이상의 상상 속의 일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톡스넷이라는 건 사실 그 당시 2010년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보안 관련 관계자들은 그 스톡스넷 사건을 보고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보통의 해킹 공격과는 달리 너무나도 정교한 오퍼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던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란의 이 핵시설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핵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핵시설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는 완전히 그 인터넷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 이거는 뭐 안전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심지어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 수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뚫릴 수 있을까? 해커들에 의해서.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란의 핵 원전 시설을 실제로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량의 해커 부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해킹 오퍼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진행 결과를 통해 하나씩 컴퓨터를 뚫어나가면서 마지막에 있는 핵 연료봉을 제어하는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성공적으로 핵시설을 파괴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스톡스넷입니다. 이 스톡스넷 이후로 사실 사이버전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거리가 되었고요. 실제로 UN의 ITU 사무총장인 하마둔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 다음의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버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이버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이버상에서는 절대 권력, 슈퍼파워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슈퍼파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 세상에서, 물리적 세계, 물리적 전쟁 상황에서의 슈퍼파워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핵이죠. 핵. 핵무기가 있으면 슈퍼파워를 갖게 됩니다. 아무리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경제력이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손쉽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슈퍼파워, 절대적인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하지만 사이버 세상에서는 이런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물리적 세계에서 강대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산골에 사는 소녀가 자신의 랩탑을 열고 자신의 랩탑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을 해킹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은행을 털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이버 공간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해커가 미국의 나사의 비밀 자료를 해킹해서 전 세상에 공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단순한 아주 그냥 물리적 세계에서 보면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한 해커일 뿐인데 그 해커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나사를 해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사이버상에서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이 사이버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전쟁에서의 주체는 바로 해커거든요. 해커가 사이버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그 주체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사이버 전쟁의 우위는 결국 많은 해커를 보유한 국가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커, 천재 해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천재 해커는 물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냥 사람 해커, 뭐 일반적으로 해커 한 3, 4명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정말 혼자서 3, 4명 거뜬히 우리가 저 해커 혼자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절대적으로 수많은 해커, 정말 뭐 100명, 1000명의 해커가 동시에 공격을 하는 그것을 이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혼자서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사이버 전쟁 시대에서는 결국 병력을 많이 가진 자, 즉 해커를 부대를 많이 보유한 자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사이버 전쟁을 대비해서 해커 부대를 국가 단위로 양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 해킹 천재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만약에 사이버 전쟁이 지금과 같은 형태, 즉 해커들이 싸워야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태라면 사이버 전쟁에서 당연히 중국과 같은 인구가 많은 강대국을 우리가 이기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제가 풀려고 하는 연구 문제인데요. 제가 연구를 하는 핵심 모티베이션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결국 해커의 힘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것을 기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을까? 즉 우리나라 같이 어떤 인력이 부족한 나라가 어떤 사이버 그 전을 인공지능화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통해서 사이버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인공지능 해킹 기술이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기술적으로 인공지능형 해킹 기술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톡의 목표는 제가 이 톡을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인공지능형 해킹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떠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기반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저는 제가 바라고자 하는 이 톡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해킹 기술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순히 인공지능 해킹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해킹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킹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 해킹을 하는 주체, 즉 해커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형 해킹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해커. 해커 하면 굉장히 많은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어두침침한 공간에서 컴퓨터를 막 키보드를 타이핑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해커들의 모습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컴퓨터 좀만 타이핑하면은 뭐 저쪽 뭐 기관에 있는 뭐 전체 전력을 막 차단하고 마비시키고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해커들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영화에서는 제가 해커인데 해커 입장에서 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3차원 화려한 인터페이스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오퍼레이션을 성공해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나 여기 이 부분을 내가 공격해야지 하고 탁 클릭만 하면 쫙 공격이 되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영화에서는 와이어줄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키보드를 몇 번 두들기는 것만으로 기밀 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해커들의 모습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이러한 공상과학 말고 실제 해커들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실제 해커들은 지금까지 보신 공상과학 영화에서 설명하는 해커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해커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해커들의 어떤 해커들이 가장 이제 최고로 꼽는 해킹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뭐 해킹의 월드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데프콘이라는 대회인데, 데프콘이라는 대회에 참가한 해커들이 지금 해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컴퓨터의 검은 화면에 글자들이 막 떠다니고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문에 동이 트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를 막 마시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밤낮 없이 며칠 밤을 새서 하나의 문제, 하나의 어택, 하나의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여러분이 봤을 땐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구장창.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석사, 저희 정보보대학원 석사 학생, 여기도 석사 학생, 여기 다 정보보대학원 석사, 저희 박사, 그리고 여기 학부생, 카이스트 학부생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이 해킹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가 않고요. 여러분이 보면 진짜 따분한 작업이에요. 고차원의 정신노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카페인이 필요하고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커들이 하는 진짜 실제 화면을 보면 어떨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해커. 유튜브에 있어요. 이 유튜브 동영상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해킹하는 걸 방송하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의 어택 타겟에 대해서. 근데 보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이상한 문자들, 숫자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혼자 고민을 하고 뭔가 코딩도 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해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히 일부만을 제가 편집해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재생을 한 것이지, 사실 여러분이 가서 유튜브에서 이런 걸 찾아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계속 이상한 글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해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분하고 어려운 해킹을
과연 우리가 자동화를 하고 인공지능화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제가 하려는 연구의 핵심인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킹을 자동화한다니 그러면 너는 나쁜 놈이냐? 너는 공격자의 편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킹을 자동화하는 것은 공격자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어자인 저희 입장에서 방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이버전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해킹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보안에서는, 사이버 보안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방어 위주의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방어 위주의 연구는 근원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자는 모든 가능한 공격 포인트를 다 찾아서 방어를 해야 되고요. 공격자는 딱 하나만 찾으면 돼요. 물론 하나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거의 한두 개만 찾으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공격이 가능하단 말은 그냥 공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마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99.9% 안전한 보안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없습니다. 99.9% 안전한 시스템이란 없습니다. 0.00001%만이라도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해커가 공격하면 그 시스템은 완전히 취약한 시스템인 거예요. 99% 안전한 시스템이 아니고요. 완전히 100%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는 기본적으로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방어자 입장에서는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백날 연구를 해도 당연히 맨날 뚫립니다. 근데 그게 보안하는 사람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보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자동화된 해킹 뭐 또는 인공지능 해킹 기술을 갖고 있다면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해킹 공격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문제점을 스스로 패치를 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이 명제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DARPA는요. 자동화된 해킹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최대 난제다 라고 디클레어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리고 이 최대 난제라고 이제 선언한 이후에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 DARPA, 미국의 국방성에서는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를 열게 돼요. 이 대회는 2016년도에 일어난 세계 최초의 컴퓨터 간 해킹 대회입니다. DARPA가 이것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DARPA는 이러한 분야의 문제, 핵심 난제를 풀기 위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돈을 들여서.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캐비앗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보통 DARPA는 이러한 무슨 챌린지 대회를 많이 엽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의 오준호 교수님이 DARPA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시기도 하셨죠. 재난 로봇, 재난 구조를 하는 로봇을 하는 그 챌린지가 있어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준호 교수님께서 우승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 연구자들을 상대로 챌린지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대회는 너무나 민감한 주제라서 온리 미국에서만 열었어요. 그래서 해외 참가자들은 절대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대회가 이제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대회라는 게 사실은 뭐 분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 분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전산학이나 컴퓨터 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대회가 엄청난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CGC의 규모를 보면요. 상금만 보더라도 우승은 22억, 준우승은 10억, 3위가 8억. 그리고 결승 진출 7개 팀. 그러니까 이 대회라는 게 사실은
결승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예선이 있었습니다. 예선을 통과, 예선에 100개의 팀이 참가했고 100개 팀에서 7개 팀을 뽑았어요. 그 7개 팀이 올라갔는데 7개 팀한테 아무 조건 없이 1년간 8억을 줬습니다. 뭐 이름은 연구비지만 사실은 연구비 뭐 우리가 뭐 여기서 하는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간접비 뭐 직접비 막 뭐 그런 무슨 비 그게 아니고 그냥 8억을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써라. 니들 마음대로 써라. 그 돈을 준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당연히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천문학적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 대회를 개최했고요. 오로지 상금만 봤을 때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대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회 장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러한 네모난 상자들이 바로 인공지능형 해킹 시스템이 장착된 컴퓨터예요. 여기 뭐 이렇게 하나하나가 각각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 노란색 이게 하나하나의 팀이고요. 하나하나가 1000개 코어 이상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의 장비 역시도 뭐 네, 수억 원,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장비들이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런 검은 애들은 뭐냐면 운영자입니다. 운영자조차도 컴퓨터예요. 그래서 전부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없고 컴퓨터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중계, 생중계하면서 여기 이제 아나운서나 그 캐스터가 나와가지고 현재 상황을 막 전합니다. 그게 이제 일어났던 실제 2016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일어났던 CGC라는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해킹 대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해킹 대회라는 건요, 보통 참가하는 팀들이 이렇게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여러 팀들이 서로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자가 해킹팀, 모든 해킹팀에게 하나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전달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각 팀에서 실행이 돼요. 그럼 이 순간부터 각 팀은 각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분석을 해서 바로 이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찾는 거예요. 이 취약점이라는 거는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약한 지점, 취약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취약점을 열심히 찾습니다, 해커들이. 그래서 이 찾은 취약점을 가지고 서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거예요. 취약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이 취약점을 미리 찾아서 미리 자기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패치를 해서 바꿉니다. 자신의 프로그램 자체를 안전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격과 방어가 일어나는 것이 기존의 해킹 대회고요. 당연히 기존 대회에서는 수많은 팀 멤버들이 이 컴퓨터에 붙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CGC에서는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로지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시스템, 기계가 기계끼리 그냥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가 결승전에서 7개 팀이 제가 진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개 팀이 결국 이제 경합을 벌인 결과가 여기 이런 전광판 스코어보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점수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게 점수인데요. 이 점수를 통해서 결국 최종 우승자가 바로 메이헴이라는 기계가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이헴이라는 기계. 그래서 우승자는 메이엠인데요. 이 메이엠이라는 팀을 끌었던 리더가 바로 제가 박사 시절에 박사 지도 교수셨던 데이비드 브럼리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메이엠이라는 시스템은 사실 제가 박사 기간 동안에 계속 그 박사 기간 거의 대부분을 연구했던 연구 주제가 바로 이 메이엠이고요. 이 메이엠의 핵심 엔진을 개발했던 주 저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이 메이엠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이 메이엠 시스템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지금 카이스트의 많은 학생들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해킹 대회니까
뭐 그래 잘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잘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알파고의 신드롬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기 때문이잖아요. 알파고는 기계고 이세돌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해킹을 잘하는 시스템 만들었는데 그럼 인간과의 대결은 어떠하냐. 인간이랑 대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달파도 이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게 세계 최고의 해킹 대회, 해킹의 월드컵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데프콘에서 2016 데프콘에 데프콘이 일어나기 결승, 그러니까 데프콘 결승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CGC를 대회를 열었어요. 달파가 일부러. 그리고 CGC에서 우승한 우승팀 기계한테 결승행 티켓을 줍니다. 데프콘 결승 티켓을 줘요. 그래서 이 2016년 데프콘은 지금까지 인간계에서의 인간들의 해킹 대회였는데 최초로 기계와 인간이 대결하는 대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참가한 팀이 총 15팀이고요. 그중에 14개는 당연히 사람 팀이고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해킹 그 대회 그 예선을 거친 그 전 세계에 있는 해커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라스베가스에 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개의 기계 팀 메이헴이 경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15팀 중에 메이헴이 15위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 아직 멀었다. 인간의 승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당연히 뭐 과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킹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카이스트 아까 그 사진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해킹 팀 그 해킹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엔진하고 저하고 직접 싸웠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 최초가 아닌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인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싸웠었고 그 이 대회라는 게 사실 3일 동안 일어납니다. 3일 동안. 물론 사람은 자고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하게 딱 하루에 8시간만 하고 서버를 끕니다. 그리고 다시 켜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일을 하거든요. 3일 동안에 이제 해킹 대장전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의 일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둘째 날까지 순위입니다. 둘째 날까지 순위를 보시면 총 3일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메이애미 13위예요. 꼴찌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딱 보면은 사람들이 아 얘네는 그냥 잘 못하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 뭐 얘네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팀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로 메이애미 밑에 있는 팀을 보시면 드래곤 섹터라는 팀인데 이 팀은 굉장히 유명한 팀입니다. 폴란드 최고의 해킹팀이거든요. 그 해킹팀의 순위를 가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CTF Time이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뭐라는 거냐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해킹 대회를 트래킹해서 해킹 대회 순위별로 점수를 계속 매겨서 연간 총 해킹 대회의 점수를 매겨서 총 점수로 그 순위를 가립니다. 그 순위 기준으로 드래곤 섹터는 2014년 14년도 1위였고요. 15, 16년도에 2위였어요. 그 연간 총순위가 2위였던 팀이에요. 자타공인 세계 최고 해킹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패닉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 당시에 대회를 할 때 얘는 패닉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만 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메이엠은 저 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들을 둘째 날까지 보면서 서로 저 스스로도 사실 제 눈을 좀 의심했었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뒤집혔지만 굉장히 선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메이엠은
총 결선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8문제 모두를 자체적으로 해킹해서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저는 직접 이 대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난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면서도 아 이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문제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 이 모든 문제를 해킹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공격을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게 데프콘에 총 8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7개 문제는 정말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는 모 해커가 있는데 그 해커가 전부 그냥 휩쓸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일 먼저 속도로 쳤을 때 그래서 굉장히 빨리 풀었어요. 그런데 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친구보다도 메이엠이 더 빨리 풀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더라도 사실은 아 이게 기계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 왜냐하면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다고 굉장히 트리비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메이엠이 가장 인간보다도 훨씬 빠르게 풀었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메이엠이 의도하지 않았던 취약점을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해킹 대회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킹 대회를 문제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취약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출제자면 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요 부분, 이 프로그램의 로직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 부분에 취약점을 심어야겠다. 그래서 취약점을 뭐 예를 들면 세 개를 심는다라고 하면 내가 세 개를 탁 심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공격할 수 있게끔. 그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취약점들이 이제 트리거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사실 만드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관으로 아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해야 어려울 것 같아라는 사람의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탁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냐면 세상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다가 아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직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 그 느낌으로 그 부분을 계속 탐색을 하다 보면 아까 그 이상한 그 화면들 계속 그게 그 직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해킹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기계는 아직까지 인간의 직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계는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엄청 빠르게 하죠. 그렇지만 너무 가능성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항상 내가 보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적이라면 야 너가 상식적으로 이런데 취약점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기계는 그걸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안 봐요. 사람 야, 여기 없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 빨리 넘어가. 그래야지 빨리 딴 데를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계는 거기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출제자도 생각 안 했던 출제자는 딱 세 개의 취약점을 심었는데 거기 말고 그냥 원래 그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취약점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고 그 프로그램에 있는 취약점을 의도치 않은 취약점을 기계가 풀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엄청난 재밌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파고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바둑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둑은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 라고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해킹은 이 바둑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무한대배에 가까운, 무한대배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누구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기계가 인간보다도 빠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바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보안은 99.9%의 보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주 작은 저 멀리 있는 이상한 취약점이라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해킹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근데 기계는 그걸 오히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형 해킹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직관과 만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계보다 분명히 우수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는 인간보다 분명히 우수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형 해킹은 미국에서 이미 연간 수백억 이상의 연구 투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인간의 직관과 기계의 능력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형 해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셔도 사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인공지능 해킹 다 좋은데 그거랑 해킹 시연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해킹의 시연, 해킹 데모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킹 데모를 보시면요. 해킹의 시연을 보시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자동차를 해킹하는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 제가 자동차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는 가만히 있고 운전자는 가만히 있고 자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고 엔터를 탁 칩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막 움직여요. 자 그러면 얘는 계속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제가 자동차를 멈춰보겠습니다. 한 탁 엔터를 치면 멈춥니다. 그야말로 자동화, 해킹의 자동화. 그야말로 인공지능스럽지 않습니까? 이미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해킹의 시험과 해킹의 자동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형 해킹을 논하려면. 근데 재밌는 게 이 해킹의 시연 뒤에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그 이면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킹의 시작과 끝을 X축으로 시간으로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해킹의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을 해서 취약점을 탐지한다. 이게 90% 이상의 노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력이 바이너리 분석을 탐지를 하고요. 아까 보시던 그 이상한 검은 화면 있잖아요. 검은 화면에서 막 해커들이 막 하는 그게 다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고요. 그 마지막 10% 또는 그 미만 정말 작은 부분이 공격 코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 공격 코드라는 건 뭐냐면 이 만들어진 공격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바로 해킹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해킹이에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 과정이 뭐 짧으면 몇 시간일 수도 있고 아까 유튜브 동영상처럼 긴 경우에는 일주일, 한 달,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스톡스넷 같은 경우는 수많은 해커들이 매달려서 뭐 몇 년간의 작업을 한 해킹 결과인 거죠. 공격 코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그럼 이제 우리가 시연을 통해서 보는 장면은 요 불과 요만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해킹의 시연과 해킹의 자동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말하는 해킹의 자동화는 결국 이 모든 과정 전체를 한 번에 시연을 통해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이 인공지능형 해킹인 것입니다. 전체, 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시연, 처음부터 끝까지 시연. 그러니까 프로그램 딱 준 순간부터 다 하는 거. 그것이 인공지능 해킹 시연입니다.
인공지능 해킹,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딱 보면 결국 이 핵심이 뭔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이 빨간 부분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바이너리 코드예요. 바이너리 코드 분석을 통한 취약점 탐지. 이걸 못하면 인공지능 아무리 잘하고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바이너리 코드 분석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해킹에서는, 인공지능 해킹에서는 바이너리 코드가 핵심인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제 바이너리 코드가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너리 코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실행 파일이 바이너리 코드예요. 바이너리 코드라는 거는 프로그래머의 생각이 소스 코드를 통해 나타나고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드는 최종 생성물, 이것이 바이너리 코드입니다. 그리고 해커들은 주구장창 이 바이너리 코드를 보면서 역공학을 합니다. 역으로 기존의 프로그래머의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찾아낸 생각을 통해 취약점을 찾아내고 논리적 결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킹입니다. 재밌는 것이 모든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바이너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킹 대회에서는요, 바이너리 코드만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GC에서도요, 바이너리 코드 기반의 대회를 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건 소스 코드 있는데 왜 바이너리 코드를 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스 코드 안 봐요, 우리는. 해커들은 소스 코드 있어도 안 봐요. 물론 있으면 좀 보긴 하는데 결국은 바이너리 코드를 봅니다. 왜 바이너리 코드를 봐야 되지? 왜 자꾸 바이너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사실 이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분, 켄 톰슨. 켄 톰슨은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위대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든 운영체제, 유닉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튜링 어워드를 받으신 분이에요. 튜링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나는 소스코드 분석 못 믿는다. 아무것도 못 믿겠다. 바이너리를 갖고 와라. 난 바이너리를 봐야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 말에 대한 비하인드, 그러니까 뭔가 어떤 논리적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지만, 이 톡에서는 생략을 하겠지만, 결국 보안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에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이너리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형 해킹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너리 분석에 대한 연구의 국내 현실은 어떨까요? 국내 연구 실태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국내의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DBPR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바이너리라는 키워드로 전자정보통신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논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160여 개가 나왔고요. 전체 논문에 대해서, 모든 160개의 논문에 대해서 피인용수를 봤더니 3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 제목부터 앱스트랙까지 다 읽어봤는데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켄 톰슨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바이너리 분석의 중요성은 이미 1980년도에 얘기했던 얘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바이너리 분석 연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그 결과로 인공지능 해킹 대회도 열고 그러한 찬란한 그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불평불만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참혹하게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IITP 과제를 땄어요. 근데 IITP 과제를 땄는데 연차 보고에서 평가위원이 저한테 이런 말, 이 연구를 하는데 왜 서버를 삽니까? 그리고
담당 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50개 이상의 과제 중에서 노트북 PC를 산 과제는 없다. 전량 삭제하라. 저는 여기 부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하기 위한 컴퓨터와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걸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과제는 아무리 훌륭한 학회 논문을 발표했더라도 SCI 논문이 없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실패한 연구과제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IITP 담당 간사께서. 정말 참혹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불만을 얘기하려고 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저는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카이스트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카이스트 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디너 4.0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너무나 감사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에 넘칠 정도로 많은 연구 지원비를 받고 정말 행복한 연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세계를 선도하는 바이너리 기반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너리 기반 기술을 확보해서 실제로 CGC 우승팀인 카네기 멜론의 메이헴보다 현재 100배 빠른 엔진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많은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비록 IITP는 저희에게 모욕감을 주었지만 세계에서는 사실 저희 연구들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헴을 개발했던 미국 카네기 멜론에서는 이 연구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UCSB는 그 CGC에서 3위를 한 팀입니다. CGC 대회에서 3위를 한 미국의 산타바바라 대학의 연구진도 고맙다. 정말 최고다. 그리고 ANL이라는 유럽에서 바이너리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최고의 연구기관인 ANR에서도 역시 저희의 연구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이스트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이 바로 인공지능 해킹 시스템인 삼조고입니다. 삼조고는 우리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발 세 개 달린 새, 뭐 태양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시스템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취약점, 여기 버그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제 취약점을 찾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취약점을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loit, 그러니까 공격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시스템을 현재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삼조고라는 시스템에 대한 데모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데모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해킹은 봐도 뭔지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연을 보면 뭔가 나오잖아요. 뭔가 뭐가 되는구나. 그것만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뭔지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아는 게 나옵니다. 그게 저희의 데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의 화면이 뭐라고 하지? victim,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쪽이고요. 이게 두 개가 다른 컴퓨터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쪽이 바로 공격자의 화면입니다. 공격자는 삼조고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공격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타겟하는 그 프로그램은 바로 그 CGC에서 실제 쓰였던 바이너리입니다. 실제 쓰였던 프로그램. 그 CGC에서 실제 쓰였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격을 진행하고요. 공격이 끝나면 저희가 악성 코드를 주입합니다. 저 컴퓨터에.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 공격을 당하는 쪽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웹페이지가 뜨고요. 나는 가만히 뭐 아무 클릭도 안 했는데 웹페이지가 뜨고 거기에서 악성 코드에 가면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랜섬웨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데모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공격, 상조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앱스트랙하게 하긴 했지만 뭔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시간이 지난 후에 참고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저희는 이거를 저희 아주 미니멀한 시스템, 싱글 코어에서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막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설명을 제가 원래 이 동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 막 일어납니다. 막 자기가 막 분석을 하고요. 취약점을 찾아내고 취약점을 찾은 것을 막 이제 자세히 분석하면서 내가 어느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막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뭔가 임의의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계속 3조고 시스템이 돌다 보면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분명히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악성 페이지가 뜨고 이건 저희가 만든 가상의 악성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뭐 여기 비트코인을 1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스템을 다 감염시켰으니 뭐 복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데모가 마쳐집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학생들과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 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의 지금 현재 상태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안 연구를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유명한 해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둘에는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고졸이에요, 일단. 고졸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세계 최고의 해커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어요. 특히 이정훈이란 친구는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해커인데 미국 구글의 보안팀에 지금 입사했고요. 지금 이 친구는 정말 뭐 조울주라는 친구인데 저랑 같이 해킹도 했었어요. 사실 저희 팀에서. 이 친구는 정말 웃긴 게 선언을 합니다. 아 너무 뛰어. 아 여기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였냐면 요 아이폰 보이시잖아요. 아이폰 제일브레이크를 세계 최초로 성공한 해커예요. 이 친구가 선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 나 이제 해킹을 통해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나 이제 해킹계를 떠날 거야. 하면서 커마.ai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자율주행 자동차. 네. 학생이 잘 아네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는 해커에 대한 굉장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해커 하면 부정적인 인식. 해커는 정말 공부는 못하는데 컴퓨터만 잘하는 놈들. 이런 생각. 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 하지만 해커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해커는 정말 컴퓨터에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정말 자기 몸처럼 쓸 수 있을 때만 해킹을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겁니다. 아까 졸지의 예를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혁신의 어떻게 보면 핵심 아이콘이잖아요. 그 아이콘, 그거를 지금 해커가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익사이팅할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해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자체로 해커였어요. 여러분이 애플 하면 잡스를 많이 떠올리지만 잡스는
이 친구와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분이고, 이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야말로 그 초창기에 애플의 모든 컴퓨터 처음 그 부품부터 서킷 회로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디자인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 해커였어요. 이 사람이 있었기에 세상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커는 더 이상 어떤 그 공부 못하는 아니면 나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가 바로 해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인공지능형 해킹 시대에도 최정상급 해커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형 해킹은 그 넓은 스페이스로 인해서 그 서치 스페이스로 인해서 사실은 완전히 실용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상과학에서 보듯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다 되는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짧은 시간 내에는. 하지만 인간의 직관이 해커의 직관 그리고 인간의 직관이 기계와 만나면 그 역량은 배가 되고 우리는 사이버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분야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학문적 깊이를 겸비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해킹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정상급 해커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이런 사이버 전쟁 시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반 연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인공지능형 해킹. 인공지능형 해킹 해주세요. 아니 바이너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인공지능 해킹을 합니까?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와도 바이너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기반 기술조차 없는 상태에서 기반 기술에 대한 지원은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응용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반 연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